안녕하세요. 클리너크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2만을 돌파를 했죠, 얼마 전에? 그쵸, 2만 명을 돌파를 했죠. 몇 개월 정도 했죠,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 나이로 치면 4개월 좀안 되고. 네, 그렇죠. 저희가 생후 4개월 정도 2만 기념으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준비하는 사이에 28,700 정도 되나요? 그렇게 돼서 28K 되기까지의 심경 변화와 달라진 생각들 이런 거를 조금 기록 및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일단은 우리의 기억을 처음부터 한번 되었어요. 그렇죠. 되짚어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네. 재밌겠네. 인스타를 왜 시작했죠? 이걸 시작하기 전 상황을 일단 보면은 정말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이 어두움에 지긋지긋해져서 이제 뭔가 색다른 시도를 해보자 하고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의 틀? 고정관념을 좀 깨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남 앞에 나가기 전에 나를 먼저 많이 갈고 닦아야 된다는 주의였는데, 이게 그렇게 갈고 닦아도 아무도 안 알아주면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좀 되어야 더 바라볼 수 있고 춤을 계속 출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새로 팀을 조금 결성을 하면서 인스타라는 것을 잘좀 활용해보자 마음 먹게 됐죠. 시작을 했을 때 다시 돌이켜보면은 이 릴스라는 이 짧은 포맷을 포맷만 수용을 했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안에 담는 컨텐츠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그냥 릴스는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니까 이용하자. 약간 이런 태도였던 거죠. 단순하게 조금만 짧게 하자. 아, 이런 맞지. 거였죠. 처음 한두 개는 괜찮았는데 점점 가면서 뭔가 쎄해지는 느낌이. 한 10개에서 15개 피드가 이제 좀 쌓였을 때 조회수가 일정하지 않은 거는 물론이고 점점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 되는 듯한?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버그인가 싶을 정도로. 일반인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막 조회수 막 만, 이렇게 나오고 좋아요 1,000개 막 이렇게 봤는데, 정말 많이 막 노력하고 신경 써서 옷 입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그래서 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비상대책 회의를 카페에 가가지고 일스를 좀더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 거기서 제가 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울어버렸어요. 내가 하기 싫어했던 춤을 안 추고 그런 거를 안 했던 그 고집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거를 부셔버려야 이 다음 길을 갈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분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쁨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해방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혼자 부수지 아, 못한 그치. 거를 같이 이렇게 부술 수 있다는 어떤 기쁨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이준이 형 생각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은 아, 이제 혼자 해야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릴스를 좀더 진지하게 하자, 이 세상의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했던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갇혀 있었던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오히려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좀 서서히 진행이 됐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현우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 전화로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랬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나서 여러 가지를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지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리스라는 형식에 맞는 콘텐츠를 이제 좀 집어넣기 시작해요. 모니터링도 많이 했어요. 캐나다 갔어 진짜. 계속 보고 하면서 할수 있는 게 한두 가지만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 이게 떠올랐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기획이었죠. 그때 근데 준비를 꽤 열심히 했어요. 촬영도 세심하게 하고 했는데 리턴이 없어가지고 그때 좀 좌절을 했어요. 그때 7개 올렸을 때 조회수 잘 나온 게 하나?
하나인가 두 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또 심정이 복잡한 게 스모킹 앤 더 미러 그걸로 한 건데 첫 버전이 안 되고 컨셉 버전이 이제 잘 됐는데 우리의 바람은 좀 더 춤을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그냥 알고리즘 자체에서 우리 춤을 노출을 아예 안 시켜버리니까 같은 노래였는데도 기회라도 달라고 이제 그런 크리스마스 그 업로드를 딱 이제 끝낸 시점이 이제 연말 정도였던 거 같고 그렇죠 연말이었죠. 오래 걸리겠구나 조금씩 올라가긴 하니까 오래 걸리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 우리가 릴스를 시작할 때도 인스타그램의 뭔가 영향력은 뭔가를 위한 수단일 뿐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를 느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죽수니까 이제 얘기를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두 달 동안 그렇게 좀 힘들었다 보니까 재충전할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좀 가치가 느껴질 만한 것들을 위주로 하려고 할 때쯤에 갑자기 하나가 터지기 시작했죠. 지기 위닛이라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저기 있는 콘텐츠인데 제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제가 썼어요. 뭐 이지용 씨의 그거랑 아, 다르죠? 아, 좀 다르죠? 이게 이거는 이런 느낌이고 그때는 빠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가 오르면서 팔로워가 700 정도까지 늘었어요. 5일 만에. 사실 그게 전조일 뿐이었죠. 사실. 근데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잘 뽑았다. 괜찮네. 잘 그래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해놓은 거 한번 좀 잘 알아줬네라는 감정 반. 왜 이제? 난 모르겠다. 왜 이제? 난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힘이 빠진 상태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기쁜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되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돼버린 거니까 일단은 이게 올랐으니까 긍정적일 것 같아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도 있었어요. 약간 이게 좋잖아 하면서 이게 700 정도의 그 계정이 되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노출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700쯤 됐을 때 저희가 하나 올렸어요. 지금의 저희의 계정을 좀 있게 만들어준 모몬키스? 댄스 인 만델라라는 노래에 나오는 커버 댄스를 했어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코트를 좀 깔끔하게 차려입었었죠. 좀 코트 깔끔하게 입고 체크 무늬 바지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났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밸런스한 느낌이 또 다르게 나오니까 그게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기 위닛이라는 저희를 처음 뛰게 만들었던 그 곡이 시들어 갈 때쯤 그 녀석이 이제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바통을 받는 얘가 알고의 던져 네, 바통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자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조회수가 몇만이죠? 500만이 넘긴 하죠. 일주일 전 정도까지 한 달 정도를 달려줬어요. 한 달 정도 달려서 진짜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룻밤에 1,400, 1,500씩 들어오고 거의 15,000명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이게 탁 뛰고 이제 최근 일주일까지 오면은 다른 게 또 다통터치를 또 해가지고 또 지금의 상태까지 된 거. 네. 사실 뭐 그 한 3명의 주자가 개주를 했죠. 개주를 해서 이제 그래서 쭉 저희를 이제 끌고 와준 거죠. 지금의 저희 계정을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또 친구들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할 때 다 내려놓고 릴스에만 맞추고 막 그런 걸로 이제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했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또 선별했던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뭐 온 타입의 정도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올리는 거에 표현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부스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자신이 또 잘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를 하는 게 지속성의 싸움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저희가 뭘 원하는지 잘 몰랐다가 사실 이것저것 겪고 그 과정에서 얘기하고 피드백하고 다시 해보고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어떤 걸 원하는지 하면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잡혔죠. 한 두 달 만에 팔로워가 2만 8천 명 정도가 늘은 그 소감을 말하자면 사실 많이 고생했고 그만큼의 자신감도 많이 얻었다. 그쵸? 우리가 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이제 봐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첫 두세 달을 보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좀 설렁설렁하고 대충을 했으면은 일단 지금의 결과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많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춤 튜토리얼 영상 그리고 또 재밌는 저희만의 컨셉 가진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내보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너프로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